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정확히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그 소설. 당신은 돈키호테를 아시나요? 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서양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으로도 알려져 있는 돈키호테. 뮤지컬, 연극 등으로 전해지며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들어본 이름일 겁니다. 하지만 사실 유명한 몇몇 키워드를 제외하고 전체 줄거리나 그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드문데요. 산초라는 동료 목사랑 같이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 정도 세르반테스가 지었고 무마면서 용감한 어떤 영웅의 이야기다라고 정도만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돈키호테. 소설의 무대인 스페인 라만차 지역 사람들에게는 조금 다를까요? When we are kids, little kids from school, we start to study Don Quixote. There was a TV series about Don Quixote's life. So we grow up with this story all the time. 돈키호테는 스페인에서 아이는 즐기고 청년들은 이해하며 노년들은 기리는 작품이라고 불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업 교재로 접하도록 하고 국왕의 통치술 교본으로 쓸 정도로 돈키호테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스페인 사람들은 이토록 돈키호테를 사랑하는지 대표적인 키워드와 일화를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돈키호테는 원래 기사소설에 빠져 살던 시골 귀족이었다고 하는데요. 정의를 행하며 활약하는 기사에 심취한 그는 현실과 허구를 착각하는 지경에 이르고 결국 스스로 기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돈키호테가 선망했던 이 기사가 이 소설을 이해하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돈키호테의 모든 행동이 기사를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기사는 원래 11세기 무렵의 계급으로 대가를 받고 주군을 지키는 집단을 말합니다. 그러나 17세기의 소설 속에는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의 사도로 표현됐는데요.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요소인 기사인 만큼 당시 기사 소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재밌게 느껴졌을까요? And El Quijote is from the 16th century, so it was like 400 years. Well, it's related because El Quijote thought that himself was a knight from the Middle Ages. That's why people looks Don Quixote like it's a crazy man. Like imagine nowadays, like somebody just ride a horse with armory and everything. 이렇게 기사 소설이 유행하던 시기에 세르반테스는 다양한 삶의 경험을 기사 흉내를 내는 돈키호테에 담아냈습니다. 이처럼 변형된 형태의 기사 소설인 돈키호테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덕분에 당시 국왕인 펠리페 3세마저 책을 들고 웃는 사람을 보면 저자는 미친 게 아니라면 돈키호테를 읽는 게 틀림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돈키호테를 읽으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키워드인 웃음입니다. 돈키호테는 라만차를 돌아다니며 여러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벌이는데 그 예로 한 여관에서의 기사 수여식을 소개해드리죠. 해질녘 여관에 도착한 돈키호테는 여관 주인을 성주라 부르며 자신을 기사로 임명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처음엔 그를 놀리기 위해 장단을 맞추었던 여관 주인은 돈키호테가 일으키는 소란에 서둘러 그를 기사로 임명해주고 여관에서 내보냅니다. 딱 봐도 제정신이 아니란 걸 알 수 있겠죠. Don Quixote always was very crazy and sane at the same time. Our history very very familiar and very attractive for everybody.
The other story is, you know, he's just a madman, you know, some people say, you know, he needs to go to the special hospital. But I believe myself, it's a story about the person who lived so long and then still keeps his soul, and he's still open and innocent and tries to help people the way he did, strangely. But it's, I think that's all. 그의 행동들이 독자로 하여금 실소를 뿜게 만들고 그것이 돈키호테가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르반테스가 세계 문학사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사건들 속에 사회에 대한 풍자를 담았기 때문인데요. 당시 문학은 철저한 검열을 거쳐야만 했기에 세르반테스는 작품에 담고 싶은 자신의 생각을 어느 정도 감춰야 했을 겁니다. 즉, 세르반테스는 정신나간 기사를 핑계삼아 세상에 전하고 싶은 자신의 메시지를 웃음으로 포장한 거죠. 역시나 돈키호테는 이곳저곳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의 의도는 언제나 정의롭다는 겁니다. 실성한 상태일지라도 정의를 지향하는 그의 정신은 존중받아 마땅하죠. 돈키호테를 설명할 마지막 키워드, 바로 돈키호테의 정신입니다. 라만차 지역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풍차와 얽힌 일화가 돈키호테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데요. 그중 돈키호테와 특별한 관련이 있다는 풍차 마을 캄포데크립타나를 방문해봤습니다. Do you remember the eighth chapter is about the fight of Don Quixote with the giants? We think that this windmill were that the giants that inspired to Cervantes to write the chapter because this village Campo de Cristana was the only village with this number of windmills. 시종 산초와 들판을 지나던 돈키호테는 서 있는 풍차들을 보게 되는데요. 돈키호테는 흉악한 거인들이 앞길을 막는다고 외치고는 풍차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산초가 막아보지만 마음먹은 돈키호테를 어찌할 수 없었죠. 자, 이 무모한 행동력을 보셨나요? 바보 같다고 말할 수 있지만 감히 어느 누가 풍차에게 돌진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비록 상상 속 악당이지만 정의를 위해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드는 그 용기. 행동하는 인간 유형을 돈키호테형 인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행동력은 돈키호테를 대표하는 성격인데요. 사람들은 풍차에게 달려드는 모습에 우스워하면서도 남들은 쉽게 하지 못할 행동을 하는 그에게 일종의 존경심을 가졌는지도 모르겠네요. See themselves in Don Quixote story. So that's why like my father for example, he loves Don Quixote. They love the stories and all the things that he went through during the story. And people kind of feel like him. Well, my personal opinion is, well, as I said, is like we got El Quijote. Every human being, men or women, we got El Quijote inside. We are kind of crazy. There's some chapters that, well, you think about it, is just insane. But there's other things. He's following his path. No, it doesn't matter the people talking or whatever the people thoughts. He just followed the path, followed the dreams, and that is, it's idealistic, but it's human as well. Probably the world would be better if we, you know, if we be more like El Quijote.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돈키호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돈키호테에서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요? 21세기 속 우리는 원하는 지식이라면 끊임없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요. 덕분에 젊은이들은 자신이 탐구하고자 하는 지식을 전보다 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정보가 자신의 목표나 꿈에 도전하는 걸 쉽게 만든 건 아니죠. 더 많은 정보는 우리를 위축시키고 때론 도전하는 걸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돈키호테에게 배울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사에 빠져 이상을 꿈꿨던 돈키호테. 많은 전문가들은
돈키호테는 우스꽝스러운 미치광이가 아니라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누구보다 용감히 부정에 맞서는 정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꿈은 나침판과 같아서 목표를 향하는 길을 만들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꼭 그 길의 끝에 도착해야만 가치 있는 것은 아니죠. 꿈이 의미 있는 이유는 꿈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지금 당장 돈키호테처럼 미친 듯이 도전하며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